넥스트레벨 메타버스를 집필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호입니다. 네, 넥스트레벨 메타버스 어떤 책인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림이 많고 부담이 없는 그런 책이고요. 중요한 건 있는데 내용이 안 차다는 거죠. 감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. 일단은 메타버스가 정말로 올 것이냐는 논의부터 시작을 해요. 왜냐면 의심이 있거든요.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과연 올 것인가, 그 세계가,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서, 그런 다음에 현재 이제 메타버스의 기술 관련된 거 부분들,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어떤 입장에서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를 하고, 이게 현실이니까 투자를 하고 또 접근을 하고 있는가, 이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연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, 메타버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,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. 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, 매트릭스 문제 같은 거 보시면, 그 영화에서 가상현실은 우리가 좀 속고 사는 세상으로 묘사가 되죠. 실제로 우리 그런 가상현실을 만들지는 않겠지만,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협동을 하고 충돌을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, 이런 것까지도 다루고 있고, 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. 메타버스에 중독이 돼서 현실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좀 심오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, 레벨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. 비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제 볼 그런 그림 많은 책이지만, 사실은 내용을 보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책이 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